거의 다 했네요. 라비린스. 미궁. 그래서 드워프 보니까 드워프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거기다가 안 나와. 이번에도 불타워 해보겠습니다. 불타워가 좋네. 나중에 룬 받고 한번 해보려고요. 불타워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킬 막아야 되나? 굳이 바리케이드 안 놔도 될 것 같은데? 에, 놓으면 여기 하나? 아, 이것도 놓을 필요 없잖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아, 일단 안 놓고 해볼까? 여기서 얼었네. 위치가 별로였구나. 아니, 저 가만 있는데 못 썼어. 잘 가라. 이렇게 하면 되나? 죽어라, 차타. 돈이 되었다. 잠깐만, 미드루 왜 글로 가니? 돌이 없어지면 길이 막히는구나. 파워를 어디다가 하나 더 깔지? 에어컨 쐬고 가세요. 뻔함. 마지막 대건 아닐걸요?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냉각 파워가 많이 오네. 네, 해보여야겠다. 차라리 이런 데다 가놓을 거야.
저런 데다 가다 보니까. 발전했어. 말이다 말. 아니, 저 망할 말 왜 이렇게 빨로. 말 너무 빨로. 진짜 말 다 먹다. 미쳐 날뛰고 진짜. 에어컨도 강화해야겠다. 로스트 아크 파이널 시리즈라면서요. 아, 이거 안 걸리지. 말 잡으려면 차라리 파프트를 그럴까? 말 잡는 데는 파프트를. 에어컨 불강하면 얼려요. 한번 더. 커요 개구리. 150원. 말 도망가는 거 대비해서 여기다가 하푼 트랩 몇 개 깔아놓고. 아이고, 하이롱이라니. 감사합니다. 트랩을 말 빠져나가는 거 대비해서
사람 갈려나가. 얼어있는 유닛이 20%의 추가 데미지를 받습니다. 50% 확률로 2초간 얼어있습니다. 얘도 강화했어. 끈적이랑 볼이랑 상관없네. 아이고.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를 막고 여기로 하프 트랩을 할까? 말은 하프로 잡아보겠습니다. 주얼님 반갑습니다. 길이 바뀌었다고요. 제가 저거 깔아놨어요. 아, 여기도 깔아야 되는구나. 아이씨, 잠깐만. 아, 이게 아닌데. 아, 타로. 바보야. 아이고. 아이고, 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도 다 좋네요. 반전인데. 아름다운 반전에 화가 나는 건. 물 하나 더 깔았어. 말도 잘 구워지네요. 완벽한 웰던. 뭔가 이 조합이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착각인가? 아이, 왜 팔어, 그걸, 야. 이거 터치 구역이 되게 판정 이후에서 더 마운틴. 뭐야 이거. 얘들 뭐야 얘들. 와, 마지막에 드워프 8마리씩 나오는 거 봐. 어처구니 없네.
근데 여기는 어차피 나중이잖아. 일단 이거는 지금 짓지 말고 4번부터 얘들이 나오죠. 아우씨, 나 그냥 하푼으로 땡기면 안 돼? 시작부터 이러기야. 양심 없네. 말 뭐가 저렇게 급한지. 전이면 잔뜩 나오는데 뭘로 막지? 바리케이트로 이쪽으로 땡겨야겠지. 폭스맨 라스 많이 나온다. 저거 못 잡는데?
말벌이 뭘로 잡어? 말 싫어 진짜. 다음 웨이브에 이쪽에서 나오면 아니네. 다 다음 웨이브. 얘들은 동선 어떻게 돌리지? 여기를 막으면 돼. 안 되는데요? 얘들은 누가 막죠? 저게 다 새네. 루프는 맨 마지막에. 아이, 이번에 나오네? 아이, 미쳤어요. 그냥 돈으로 맞겠습니다. 또 여기 8번, 9번에서 브루트 프리스트 이렇게 나오네요.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막어? 아 몰라. 일단 해봐. 어떻게 몰려오네 이거 디망스. 아 잠깐만.
왜 정지해버렸대? 일시 정지하고. 브루트 10마리, 프리스트 10마리. 하푼 트랩을 어떻게 한다? 일단 박사. 나갔나? 네. 다 죽어가지면 막힌 나갔네요. 얘는 여기 가나? 어디서다 온 애들 때문에 막혔지. 이런 기능도 있어? 편리하네요.
볼트 트랩을 들고 와야 되나? 저것 전이 저것들 전이 맨들 너무 빨라. 깨시로 잡기도 좀 그렇고. 불 트랩을 공사들 더 길게 설치해야 돼. 불 데미지 더 받게? 그런 느낌. 여기 말 나오는 것도 막아야 돼. 여기도 막아야 되지. 딱 된장 기소. 말도 없이 아예 그거 아닌데 이건데 잘 뭔데 이렇게 어렵냐. 말. 아니 그걸 왜 부숴? 또 막아야 돼.
다음에. 야, 너 또 뭐야? 터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터지고, 터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아니, 말. 아, 말 진짜 역겹다. 니들 뭐야? 니들 어디가? 니들 어디가? 니들 어디가? 망나? 터져 빨리 막내 밀어 막았다. 스프링이랑 얼음이랑 슬라임이랑 요렇게 하니까 되네. 그리고 말 때문에 하나 놓쳤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에어리얼 어설트 스피어 트랩. 그러게요. 시트를 배우겠다. 죽창. 뭐야? 되게 동선 이쁘게 오는데? 아, 날라댕기는 애들 오는구나. 슬라임 머신.
마보기들은 이걸로 다 처리되는 거 아닌가? 깨구리 트랩 날아다니는 애들한테도 먹히나? 써봐야지. 과연 날아다니는 애들을 개구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날아다니는 애들 동선 겹치는 곳이 없네. 쟤들 동선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스텝 애니원 인 프론트 오브 함정 앞에 적을 찔러.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작동시킬 수 있는 건가? 모르겠다. 여기는 왜 있는 거야? 저 안에 밀어 넣으란 건가? 스프링 트랩으로? 수동 사용가네. 깨구리 트랩. 제가 눌러서 쓰실 수 있네요. 깨구리 트랩이 되긴 된다. 근데 플라잉 머신이 나중에 10마리씩 나오면은 깨구리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 와, 황금 깨구리. 커요. 똑바로 좀 밀어. 아이, 트랩. 트랩 쓸 거 없어. 아니, 네 개 중에 하나도 못 밀어. 바보네. 이 없어. 시원. 블라디. 에어컨 설치하자. 얘들은 뭐죠? 갓겐. KK&D는 뭐예요? 뭐야, 여기 언제 이런 곳이 있었지?
여기도 뚫렸네. 저거 광차 받고 나는 저리 가. 플라잉 머신을 잡으려면은 무슨 타워를 깔아야 되지? 그냥 다른 타워도 다 공격이 되겠죠? 트레일러 보면은 라이트닝 트랩으로 잡던데. 라이트닝 트랩 넣고 여기 킬박하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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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렇게 하면 비행요인 못 막는데. 하나 버리고 깨구리, 여기도 깨구리. 업적 이름이 KKND였어요. 비행 유닛을 잡을 만한 모터가 필요해. 비행 유닛 동선 겹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쯤에 전기 트랩 깔면 되나? 왜 얘 발사 안 해요? 풀타임이었나? 일을 안 해. 일을 한다. 라이트닝 트랩을 더 빨리 깔았어야 했어. 슬로우 트랩은 필요가 없었네요. 가시를 확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길이 없네요. 깨구리 늘어난다. 아이고, 이제 공중 유닛 때문에 게임을 보려면 여기 이것만 계속 깔아볼까? 일단 여기는 막아야 되고,
근데 슬라임은 공중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슬라임도 공중 잡을 수 있나? 슬라임. 기장판 왠지 온열기구 이름 같네요. 따뜻해 보여. 얘 말레 찍고 준비 살 났겠지? 은근히 라이트닝이 캐리를 많이 하는데 하드 캐리 다른 거 필요 없네. 그냥 다 잡는 데요. 냉각 깔아줄 위치가 안 되는데 여기 에어컨 설치해줘.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진짜 도움 안 되네. 괜히 깔았네. 전기장판이나 열심히 깔아야겠네. 에어컨이 느리게 만들어요. 여기다 트랩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거 내부도 자꾸 떨어져서 안되겠네요. 기껏 저기다 설치해놨는데 깨지는 그림이 그려지네. 지나갔다. 이걸?
물량 너무 많으니까 값싼 트랩으로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땡. 정리 못한. 일 못하네. 이래도 깨구리보다 라이트닝이 더 싸네 아직도. 뭐 하나도 못 잡냐. 전기장판 2만 3. 이란다. 스프링이란다. 무난하게 다 맞겠는데요. 전기 트랙 괜찮네. 생각보다. 아리드 기다려. 됐다. 끝. 별거 아니구만. 그래도 저렇게 많이 나온다. 야, 그만 나와, 니들.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그만 나와, 니들. 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니들. 뭐야, 풍선. 갑분총.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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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나 너무 많은데. 잠깐만, 너무 많은데. 나 너무 많아요. 아, 다행이다. 전기 트랩이 더 많았어. 풍탈이. 풍선. 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쇼다운 요게 막판인가? 뭐야?
대참. 와, 잔뜩 나오네. 200마리씩 막 이렇게 나오네. 드워프도 막 나와. 공짜 총알. 100마리, 200마리씩 나오는데 개구리는 필요 없겠다.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다 쓰겠어? 보스 웨이브? 보스 웨이브인데 왜 이렇게 형편없지? 뭐 안 나오는데? 아니면은 저거 말고 보스가 추가로 나온다는 얘기인가? 수군 박사요? 그렇겠네요. 애들 많이 나오니까. 자리가 없네. 이것들 다 강화된 것들이잖아. 뭔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프링 트랩을 포기할까? 근데 물량 잡을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빨간 테두리는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일단 맛보기부터 해보자. 어떤 애들 나오나 한번 얼굴이나 보자. 아씨,
공중 유닛 또 나오는 맵인데 뭘로 잡지? 볼트 트랩? 세번째 웨이브부터 나오는구나. 일단 공중유닛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잠깐만 아이디다 이거. 공중 유닛이 어디로 들어가지? 이렇게 많이 오네. 근데 이거 진짜 수분 박사 강인데. 와, 말 엄청 빨라. 용암이요? 그런가? 일단 한번 죽어보면 알겠죠. 벽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아씨. 그러네, 일로 오네. 이렇지, 진짜. 라이트닝을 이쪽 밑에 깔았어야 했나? 아, 너무하다, 이건. 여기 바리케이트로 막을 수 있나? 있네. 미리 좀 막을 거야. 뭐, 오면 죽어야죠. 말렙 찍으면 뿅! 하,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약해? 한 칸 옆에 지울걸. 아이 여기다가 진짜 뿅! 요스. 이거 근처에 블랙홀만 나도 생각보다 낙사 엄청 많이 된다.
지상군은 이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막네. 요. 지금의 폭풍. 여기다가 볼트 트랩 설치하겠네요. 어쨌든 서파는 그냥 분위기 보려고 시작한 거니까. 이거 너무 많이 깔았는데. 아, 저게 복수구나. DKM. DKM 4000. 붐 박사인데? 가붐. 박사 붐이 이걸. 바리케이트 처리하고. 보스는 개구리 면역 아닐까요? 저게 개구리 맞고 죽을 것 같긴 하는데. 이걸 쓰라고요? 아, 여기 안에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발동 가능한가 보다. 얘는 바리케이트로 안 때려주나? 안 되네. 레드온. 얘 들어가면 그냥 게임 오버인가? 그러네요. 볼트 트랩을 깔긴 깔아야겠다. 히오스.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푼 트랩. 에어컨 스프링 트랩. 일격이요. 와우. 이맛이야. 아까 중앙에 놨었는데 그렇게 썩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빨리 볼트 트랩 깔아야겠다. 여기 옆으로도 돌릴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도 빼먹을 텐데.
저거 약간 공략의 핵심 느낌이죠. 불. 근데 약간 잡옷들은 다 잡을 수 있는 느낌이죠. 이거 세크리파이셜 맞나? 세크리피셜? 세크리파이셜 이거 더 써야겠는데요? 근데 어디서 더 땡겨서 쓰지? 바리케이드로 여기 길을 더 만들까? 아레히우스는 강화 안 해놨어요. 이렇게 빼볼까? 이렇게 쪼로록 빼게. 안 되나? 이렇게 하자. 아이, 다 빼, 이거.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이게 낫겠다. 볼트 더 쓰고 공중 유닛 되고. 아이고 센다. 이게 세네. 이게 또 가벼운 목들만 날라가. 여기다가도 볼트 트랩 깔아야겠네. 와, 공중이 다 뜨고 있는데. 보스 대비로 지금 볼트 깔고 있겠네요. 볼트로 딜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어디다 깔지? 위치가 마땅치 않네요. 그냥 쭉 띄엄띄엄 깔아놓을까? 이게 아무래도 센 유닛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잡목들이 뱀이지만 안 뺏어 먹으면 돼. 몇 마리만 빠지고 몇 마리 안 빠지고. 아니 너무 가벼워 마법사.
발사. 너무 위치가 이제 볼트 트랩을 어디다가 까는 게 제일 좋지. 광선 강력합니다. 무슨 데 스킵하지 말고. 광선 빨리 먹여야 되는데 복사한테 이걸 안 맞네. 네, 때렸다. 저거 광선이 약간 공략 핵심인 것 같아. 아니 보스 딜 하려면은 광선을 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얘 트랩 고장낸다. 땡기지도 못해. 아 이거 뭘로 잡아요? 키옥스는 먹나? 안 먹네. 야, 왜 저렇게 쿨해 저거. 야 치. 너무 쿨한데. 이거 4개 다 써먹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보스 딜을 제일 많이 하네. 가스레인지 같은 거 유사 가스레인지. 요거 볼트 트랩으로는 딜을 못 따라가네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 잡몹들 잡고. 아 수군 박사 들고 와야겠다. 라이트닝 안 쓸 것 같고 히오스라는 덤프 트랩 저거 써야겠어요. 가스레인지가 보스 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가스레인지가 공략의 핵심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푼 트랩으로 가스레인지를 쓰겠습니다. 이거 쿨타임 안 줄여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개구리 안 먹겠죠? 만약에 먹는다고 쳐도 그렇게 깨지는 말이죠. 때려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부시트 슬라임 트랩 불트랩 잡몹들 불트랩으로 잡고 데몬의 역으로요? 근데 데몬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떨어뜨리고 싶어도 무거운 애들이랑 가벼운 애들이랑 또 다르니까. 비행모분 또 뭘로 잡지? 불. 아예 수근 박사님 설치해야 돼. 안 들고 왔구나. 수근 박사. 뭔가 하나를 빼기는 빼야 되네. 얘를 뺄까? 여기, 여기, 여기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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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면 여긴데, 두 칸이니까. 조금 박사님 여기에요. 내 돈은 다 어디 갔어? 돈한 그릇 뚝딱이네. 네, 가스레인지 4개 다 써먹을 건데 일단 맨 처음에는 못 써먹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돈부터 벌고. 아, 그러면 이것도 위에다가. 아, 못했어. 수근 박사. 자, 이제 가스레인지 이용할 방법 찾아야 되고, 여기로 오는 공중목들 잡을 만한. 뭐야, 그거 안 들고 왔어? 볼트트랩? 다시 해야겠네. 아니, 볼트트랩을 안 들고 오면 어떡해요. 그냥 불로 잡아볼까? 공중목들.
볼트 트랩 들고 왔었어야 했는데 이걸로 되나? 안 되겠죠? 가스레인지 오른쪽 왼쪽 것도 켜야 돼. 어떻게 켜지? 스프링을 일단 만들어 보자. 일단 10마리만 넣어놓으면 되는데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일단 가동만 되면은 보스전에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손해가 크다 이거 조금 값싸고 완전하게 붙어야 너무 비싸게 가동시키는 것 같아 얘들을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뚫고 가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냥 뚫고 가니? 못 잡는다. 여기 볼트 트랩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볼트 트랙 카드로 리프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잡으면 안 되겠니? 가스레인지 다 섞인.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보스전에서는 쓸 수 있겠죠? 바리케이트로 길 만들어 볼까요? 뭐야, 애들도 다 여기로 가는 거야? 이용, 잠깐만, 근데 뚫린다.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뻘짓했네요. 이거 보스전에서 보스한테 발사되니까 아 이거 왜 썼냐 어쨌든 보스전까지 다시 차겠죠
아, 10개나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뻘짓 너무 많이 했어. 무거워서 밀지도 못하네. 아까 이거 괜히 써가지고. 드워프는 밀수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워리어 같은 애들은 밀 수가 없네요. 이번에 보스전 가서 가스레인지 카딜 얼마나 했으나 봅시다. 이거 안 움직여. 죽은 박사 마른 거 같다. 얘들은 못 당기나? 가스레인지 안 들어가네요. 아, 빨리 써야지, 이거. 쿨될 때마다 써줘야 돼. 오른쪽 왼쪽 가스레인지에 더 공급할 만한 걸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이. 그리고 살 때마다 써도 얘가 트랩을 공장내서 트랩 딜로는 무리가 있는 거. 가스레인지 물을 빨리 켜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얼긴 오네. 아까 블랙홀은 써봤는데 안 들어갔었죠. 블랙홀은 면역인데 얼음은 걸려. 아, 가스레인지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 바리케이트 놓으면서 가스레인지 더 열심히 켜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 멈추고 이거부터 해보자. 이게 필요 없는데. 그냥 바리키트만 깔자. 이런 거 치우고. 어쨌든 이번 트라이도 틀렸다 치고
다음 트라이부터는 바리케이트 조금 많이 쓰더라도. 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스피 많이 깠네요. 아, 대문 빼자. 아까 공중윤이 세는 거 잡을 만한 거 볼트 트랩. 세는 유닛만 잡을 만한 거. 여기랑 여기 맞고 여기도 필요 없겠다. 또 필요 없어.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여기에다가 수금 박사 설치하고 여기 슬라임 여기 불트랩 불트랩을 이렇게 까는 게 나은가? 얼음보다. 얼음을 저렇게 까는 게 낫지 않나? 불을 이렇게 깔고 얼음을 이렇게 깔고 디펙트 새 카드 나왔다면서요. 이거 빨리 깨볼까요? 아예 수금 박사 풀어 말하고 왔네. 그 차였겠지. 상향이 됐다고요? 사일런트는 빨리 사일런트 들고 죽어야. 야, 이걸 놓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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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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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잡았다. 너 풀업 했는데 왜 자꾸 밀리지? 야, 이 저걸 괜찮아. 여기서 잡을 수 있어. 데몬이 빠져서 밀리는 건가? 축성기 노강 두 개요? 축성기 사기됐네. 아, 이거 돈 나와요. 아. 수금 박사한테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 애들이 반씩 나뉘어서 와야 이쪽에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가서 여기다가 하나 놓으면 되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야겠다. 이러면은 반반씩 들어가야지. 그거 그냥 범위 때문에 아닐까요? 위에서 써서 이렇게 마비된 거 아닌가? 이제 슬슬 위에 공사해야겠죠. 여기를 막으면 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반반 나뉘어야지. 아, 여기 못 막는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얼음 녹여야겠다. 아, 얘들 퍼지게 하려면 블랙홀도 써야겠다. 얘들 한 곳으로만 가네. 아씨. 아, 또 이거 쓰니까 안 걸리잖아. 안전띠 받았습니다. 잠깐. 옷. 공사하다가 놓쳤어. 아, 이거 진짜 쓸모없네. 하푼을 돌려야 되나? 아니, 왜 이렇게 못, 한 마리도 안 넘어가잖아. 여기서 양쪽으로 분배해주고. 가스레인지 4개 다 입수시키는 편이 보스들이 더 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넣을 수가 없잖아. 답 없네 이거. 그러니까 보스 전에서도 이게 계속 활성화가 돼야 길이 지게 바뀌기 때문에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되네요. 하프는 거리 안돼서 안되고. 그냥 3개만 잘 채우는거지.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아이 진짜 두고 짜증나게 하네.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놓고. 아이 드워프 진짜 이거 수리 잘해야겠다. 이거 하푼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식으로. 아, 네네네. 겁나 뚫리네. 여기서, 여기도 나중에 보강해 주면 되니까. 아, 원래 리트 하려고 하긴 했어요. 네, 공성은 못 넣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리트 하면 되지. 그래도 보스 딜은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볼트를 미리 깔아 놓으면 되겠지? 일단 필수 공사부터 합시다. 요거 깔고, 요거 그리드하고, 여기 수금 박사 설치하고. 까지가 필수. 스프링을 버리자고요? 그래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얼굴도. 새는 애들도 여기서 잡아야 경험치가 돈이 더 주지. 일단 여기에 집중합시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맞췄네.
있다는 게 그렇다. 일단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위에를 공사하는 공사하려는 것 같아요. 아, 요거 누르면 빛 나간다. 아이고. 아이, 공중 목소리 저거 다 뺏어먹네. 네, 공사해야겠어. 어디 보자. 이렇게 바리케이트 쭉 두르고 여기까지 막아서 동선을 이렇게 크게 돌려야겠어. 아, 여기서 돈 날리면 안 되는데. 드로프 골절이네. 가스렌치 치우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푸시 트랩도 있어야겠네. 여기서 블랙홀로 풀광에서 한번 퍼뜨려주면은 왼쪽에도 보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한번 트랩. 잠깐만, 이거 빨리 써야지. 계속 돌리고. 왜 안 쓰고 있는지. 자, 빨리 가스렌지 부셔야 돼. 켜지면 바로 쓰고.
여기 가운데도 바리케이트 하나 놔야겠네. 바로 쓰고. 아직 반피도 안 깎였어. 아이, 검사. 이것도 되네. 되게 애매하다. 푸시 트랩이 됐다. 한 번 더 쓰고. 바리케이트 부서진 거 바로 쓰려. 됐다. 한 번 더 쓰고. 바리케이트 쓰려고. 1. 한 번 더. 반피 넘게 깎였죠? 1.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 너, 싫어. 6. 여기 한 번 더 쓰고. 오케이, 보스 잡는 감 나왔네요. 4. 3. 6. 1.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짜증나네, 짜증나네.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 봐봐. 간단하게 하지 말고. 여기 스프링 하나 놓을까?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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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우후! 퍼펙트 했네요. 어썸. 뭐 대충 축하의 말 아니겠습니까? 데몬 킬링 머신 4000. 아, DKM이 데몬 킬링 머신이었어? 롱 리브 더 데몬. 우세! 케이엠을 무찔렀다. 이제 룬 깔고 가자. 이것도 2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룬 깔고 해야 될 기세. 스페셜 땡스. 땡스 포 플레잉. 풀룬. You can unlock a hidden stage in the crumble zone. 크럼블 존에 히든 스테이지가 있다고? 여기?